네. 문제풀이 76번입니다. 대기오염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눠드린 참고자료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뭐냐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 1인데요. 이게 뭐냐면 법으로 정해놓은 대기오염 물질을 전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64가지나 되는데 이 64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다 64가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물질들이 대기오염 물질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정도를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나눠드렸냐면 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정의, 이게 이제 WHO 정의도 있고 국내 정의도 있고 있는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요게 이 정의들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WHO에서는 대기오염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기 중에, 이게 중요하죠. 실내 공기가 아니라 대기 중에, 이 실내 공기와 대기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물질. 인위적이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얘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물질. 그 다음에 얘네들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인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피해를 일으키거나, 식물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방해를 받는 거죠. 뭐죠? 예. 쾌적한 생활 또는 재산을 향유할 권리를 피해 입히는 것. 이게 이제 WHO의 정의고, 우리나라의 국내의 정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오염물질 인위적. WHO의 정의와 같아요. 그 다음에 적당한 농도와 시간으로 존재해야 되고, 바로 생겼다 바로 없어지거나 아주 적은 농도로 바로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대기오염이라고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중보건상 위해를, 이게 같은 내용이죠. 인체, 식물, 동물에 피해를 끼쳐서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빼서 나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오염물질 외부 공기에 존재할 경우만을 의미한다. 그쵸. 실내 공기에 있는 건 실내 공기 오염이라고 얘기하지 대기 오염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1번 맞는 보기입니다. 2번, 소음처럼 감지할 수 없는 물질도 대기 오염의 범주에 포함된다. 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소음은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소음이 측정이 가능하죠. 근데 소음은 대기오염의 범주에 들어가냐면 대기오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소음, 진동, 악취, 빛공해가